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이야, 범규라. 어, 초록초록 이 잔디밭 정말 멋있지 않니? 아, 그리고 뒤에 산부터 쫙 내려오는. 우와. 아. 더 멋있는 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오, 백제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인데. 네. 저 석탑에 있는 돌. 네. 좀 독특하지 않니? 아, 그래요? 돌이 알아서. 저 석탑에 있는 돌이. 네. 황금석인데. 네. 굉장히 단단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국회의사당이나 독립기념관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 돌이야. 황금석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허. 저희가 온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어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전라북도 익산시 황금석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집 금송아지가 찾아간 곳은 익산시 중서구에 자리한 황등면입니다. 6,6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전 면적의 78%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익산의 특산물인 화강암 석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럼 황등면의 숨은 금송아지 찾으러 지금 떠나볼까요? 진짜 푸르네, 풀러. 뭐 네. 어떻게? 풀러. 뭘 풀러? 아주 풀르다, 풀르다 봤다, 풀러. 풀러. 네. 풀러. 이 뭐야? 금송아지, 어서 오세요. 어? 나는 도촌마을이자 정근희입니다.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우, 지금 필담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셨나 봐. 네, 그럼요. 얼마나 보고 싶다고. 아, 진짜? 팔려 풀을 잘 봐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렇다면은 아버지도 금송아지가 있단 얘긴데. 어, 있어요. 오. 오. 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왜? 마을에 할 일이 많이 있어갖고 금송이를 안 보여줘. 매니님으로는. 어, 아유, 아버지, 여기 불 좀 네. 보세요. 일자라는 소 한 마리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네, 그러면 갑시다. 젊은 피. 네. 한번 가시죠.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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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할 일이 많죠? 이랴! 네. 어머니, 일할 수 왔어요.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 일이 많다고. 아, 네. 네. 갑자기 모자부터 주시네. 아, 아예 엄마가 그냥 준비해 오셨네. 네. 네. 아유, 옥수수가 벌써 이렇게 딸 때가 됐네. 어떤 거 딸 돼요, 어머니? 저 이런 놈 이렇게 봐갖고 제가 꼬시라진 것만 이렇게 따라고 이렇게. 아, 꼬시라진 거. 꼬시라진 게 어머니 색깔도? 네. 이 갈색? 이런 거. 아, 갈색에다가 반짝반짝 거. 와! 우와, 내 팔뚝만 해. 왔다! 어, 좋네. 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밭에 온 것 같아. 여러분 집에도 일손이 필요하시거나 금송아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옥수수 따고 일하고 여러분의 금송아지도 저희가 감정해 드립니다. 아유, 옥수수를 아. 또 이렇게 짜주셔가지고 어르신 네. 이렇게 좀 드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일한 다음에 먹는 어. 옥수수가 제일이잖아요. 예. 아. 야,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어머니? 오. 아, 뜨거. 맛있어. 자, 맛있어? 오. 근데 오늘 잘 삶으셨다. 진짜 맛있게 너무 잘 삶아주셨다. 진짜 맛있다. 네, 그리고 달아서 좋아요. 엄청 달았어요. 다 여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그렇지. 지난번도 우리 오다 다. 이런데 92cm KBS 차가 사방돼 있다고 저기 나보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아, 마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노인 회장인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우리만 지금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KBS 자꾸 뭐야 하고 지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그냥 회장 보고 얘기도 않고 그냥 행사에서. 아유, 회장님. 아유, 모자랍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뭐. 어머니, 혹시 집에 금송아지 있으세요? 이 집 가봐요, 한번. 이 집 가면 금송아지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로 옆집 있네? 네. 네. 바로 옆집에 있다고 그러면요? 옆집, 네. 시골은 옆집에 네. 뭐가 있는지 다 아네. 그럼 가봅시다. 네. 쉬고 계셔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금송아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디 있어요, 금송아지가?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요거 두고, 요거 두고. 오! 이게 금송아지예요?
절구하지 마 핫도그 아니겠습니까? 아니 핫도그! 아버지 이게 왜 아버지한테 금송아지예요? 이거는 다른 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싼 건 없어도 이 황금색이 제일 비싸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만들어놔도 모른다고. 그럼 이건 누가 쓰시던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35살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출가해서 뭐 여기 오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있었어. 아, 그러면 증조 할머니가 쓰던 거예요, 이게. 그 증조 할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이게 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고조 할머니가 또 시집 왔는데 또 있었을 수 있어. 아니,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맞나요, 저희 말이? 와,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학동이 맞는지부터. 맞겠지, 뭘 물어봐. 아, 약간 절구 느낌이 있어서. 아버지가 맞대잖아. 이것은 이제 학동이 맞고요. 네. 이거 학동 맞아. 이건 절구가 맞습니다. 그 봐! 이렇게 학동은 가는 거고, 네. 절구는 찝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여기 표면이, 봐봐, 여기 학동은 굉장히 맨질맨질한데, 네. 얘는 좀 거칠거칠했어. 석궁돌이 그런, 이렇게 만들 때 기술이 없었지. 이게 황정석 원석이거든요. 이게 거뭇거뭇 이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황정석을 쑥돌아 했습니다. 쑥돌. 쑥돌. 아니 백설기에 쑥 이렇게 넣어가지고 찐 것 같아. 그럼 강한가요? 아주 강하죠. 그래서 황정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화강암으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요. 할머니? 최소한 200년 이상 됐습니다. 200년이면 중조도 넘잖아. 고조, 고조 되네. 고조 진짜 고조. 고조가 썬가도 뭐야. 엄청 오래돼가지고 돌색 자체가 이렇게 찌든 거거든요. 원래 돌 색깔이 이게 아니야? 원래는 이 색이었죠. 이 색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200년이 넘은 것 같아.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아버님. 이런? 학동 20만 원, 절구 30만 원. 아버님, 학동 50만 원, 절구 100만 원. 아이고. 아니, 아버님, 왜 생각보다 많이 쓰셨네. 연대로 봐서 한 귀한 거니까. 귀한 거? 아니야, 뭐 있겠어요. 아버님 귀한 것이라 100은 썼는데 우리 이정호 의원님은? 아유, 지금 절구 30만 원이에요. 아니, 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동네를 그래. 돌아봐라. 이렇게 오래된 절구가 있나. 없어. 한국 면에서도 없어.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애매한데요. 시세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놈의 시세 진짜. 이걸 가치를 일반인들 아셔야 되는데 네. 생긴 모양만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시중에 형성된 가격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아버지가 알아서 썼겠어. 이렇게 감정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은 네. 아 그렇게 쳐주신 데도 고맙지. 아, 그리고 100만 원 쓰셨어. 5만 원 주고 살아 가다가 아, 5만 주고 살 것도 아닌데 왜 100만 원 쓰셨어요? 어차피 아버지. 안 파니까 그냥. 안 그러니까 안 파니까. 쓰고 싶은 가격 써보시는 거지. 그럼. 네, 그래도 할머니와 또 고조 할머니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쓰셨던 귀한 학독과 절구 잘 보관해 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돌 중에 돌은 황등 돌이지. 여기도 금송아지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술 받아주셨네. 아이고, 설마. 집인지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만 하면 네가 홀쭉 누가 알았어요, 참말로 내가. 항상 고소가지 보면은 아이고, 그리고 저한테 언제 갔다 그랬더니 세상에.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오늘 물이 기술 갔는데 그것도 가지도 않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아, 그랬어요. 원래 오늘 노래 교실 가시는 날인데.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야, 야. 이게 또 그 노래야? 내 나이가 어땠어. 아니, 떨려요? 떨려요. 있으니까 사람이 막 없다고 떨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봉균이 보니까 막 설레요, 어머니. 아, 진짜요. 우리 엄마 계속 막 설레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그러면 저기 애들한테 나 금송아지 나왔다 저기 보고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실까? 자, 저기 보고. 희철아, 우리 아들, 큰아들. 엄마 금송아지 나왔다. 한번 테리 봐봐잉. 손에 지금 땀이 얼마나 났는지. 어메! 진짜 손에 진땀 났어. 엄마 금송아지 어디
찾으셨어요. 네. 얼른 금송아지 봐야 쓰겄다. 아이고, 그만 잘 찾아오셨네요. 아이, 그냥 하자는 별로 난리도 그냥, 아유. 아. 야. 오, 성냐. 오, 이게 야. 금송아지들이 많은데. 오, 이거는 쓰셨다. 썼어요? 안 썼어. 아니, 이거 거의 가운데가 지금 새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이거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손대면 큰일 나. 이렇게 한 번에 켜야지. 아, 된다. 사용을 안 한 것을 아까 값어치의 한 10배를 손상.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이건 뭐야? 우리 아버님, 아버님 연결식? 근데 이게 생이 나갈 때 옛날에 그때 그거 연결식 할 때. 아, 상이요? 상이요. 그거에다 게. 아, 그 비디오 찍어놨어. 그래갖고 제사 때 이걸 비디오로 항상 봐. 몇 년이에요? 1995년에 돌아가셨네요, 시아버지가. 네. 요즘 CD 넣는 데도 없어요. 그니까. 한번 또 해봤으니까. 네. 범균 씨하고 우리 정현 씨가 같이 한번 얼마나 나갈지 또. 아, 성냥이요? 성냥으로? 오, 좋습니다. 아, 그럼 저랑 같이 고민해서 한번 여기 한번 써보시죠. 저는 이 정도 할 것 같아. 무엇을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넷, 8,500, 뭐 이게 뭔데? 아니요. 만 원도 만 원이라 가난가 몰라. 만 원? 나는 7만 원. 그럼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보여주세요. 어머님 만 원, 어허? 저는 8만 5천 원. 하나에 8만 5천 원? 에? 뭐야? 7만 원. 만 원? 어머니 맞췄네? 오! 어머니 근데? 맞췄어. 어머니 맞췄어. 대박. 어머니 맞췄어요, 만원! 그, 이 성냥이 80년대 후반까지 예, 나왔던 성냥입니다. 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됐어요. 저... 이 지역이 아니고, 본산에 여기 보면, 남성 성냥과 비슷해서 그래가지고, 이 성냥이 나올 때까지는. 아, 냅둬요. 그냥 우리도 해요. 우리 거 그냥. 성냥은 만 원이었고. 아버님 연결식 저런 건 될까요? 그 자료들은 흔치는 않을 겁니다. 상여 자료 같은 경우도 좀 귀하거든요. 시대 흐름이라든지 상여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엿볼 그러니까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가. 그렇죠.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마음속에만 묻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면서 제삿날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정사진까지. 그 영정사진도 네. 이렇게 쭉 해서 정말 효를 실행하는 그 집안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훌륭하신 그런 부분에서 아이고. 한번 박수 한번 네, 어머니 진짜 귀한 자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소리 못 듣고 사네요. 아유 애쓰셨어요. 아 만 원짜리면 어때? 어머니 앞으로도 금송아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시장 얘 이거 뭔 줄 알아? 미나리. 이게 어떻게 미나리야? 잘 봐. 고구마 순. 갈치가 크네. 군산 갈치가 군산. 군산 갈치. 군산에서. 오, 이 중에서 너 혹시 네. 먹고 싶은 음식 있어? 이왕이면 황등에서 좀 가장 좀 유명한 거. 아이고, 또 까다롭게 군다. 그러나 황등에 오면 꼭 먹어야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식사는 어떻게 될까? 뭐가 맛있습니까? 유명한 게 저희 집은 육회 비빔밥. 그래 내가 육회 비빔밥 너 먹이려고 이 집에 온 거야. 아니 1931년도부터 한 식당 치고는 사장님 너무 젊으신데요. 아 그러게. 저희 외할머니 분과 창업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이어받으시고 그다음에 아, 제가 3대? 네. 그래 네. 내가 이 집이 3대째면 유명한 집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범균아 왜 황등에서 육회 비빔밥 유명한 거예요? 이쪽 황등 지역이 석재 그 화가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때 당시 그 석공분들이 밥을 먹으면 얼른 가서 이제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비벼서 드리면 그 조금이라도 빨리 드시고 간도 잘 배이고 할머니가 그걸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만드신 거 같아요. 소고기 먹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이걸 빼고 먹겠습니다. 네 특하나 일반 하나. 예, 특하나 일반 하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군요. 아이고 정갈하다. 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아내가 진짜 비빔밥에 어렸을 때 양푼에 이렇게 막 나물을 넣고 엄마가 비벼주던 그 색깔이야. 비벼 나오는 거 처음 봤네. 어머나 입에 막 침이 고여. 맛있어 맛있어. 남편 채소가 다 들어갔어. 아 홍정에서 왜 유명했는지 알겠다. 빨리 나오지 맛있지. 영양 만점이지. 야, 이거 먹고 우리 동송아지도 힘내자. 잘 찾으러 다니면 되겠다. 깜짝이야. 아니 뭐 종, 네, 종을. 오, 저 종만 왜 움직인다. 그럴까요. 저기요 아버지. 저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지금 일요일도 아닌데 웬 종을 이렇게 주셨어요. 예, 오늘 주일은 아니지만 네. 금송아지가 온다 해서 지금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주 격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금송아지 환영 중이네요. 어, 저게 금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혹시 오. 목사님이세요? 종직이. 아 종직이세요? 3대째 1대는 한상암 집사, 2대는 공안석 선생님, 3대는 지경현 선생님, 4대는 황한수 선생님. 혹시 그분들이 금송아지가 오면 꼭 본인들 이름 말해달라고 얘기하셨나요?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는데. 좋아하시겠네요. 저도 치는 법을 좀 알고 싶은데. 그치, 괜찮겠다. 요령 있나요? 4분의 3박자를 취한다. 아, 종을? 여기 잡고 땅에. 어? 그렇지. 그렇지. 안 났어. 딱 소리 안 내잖아. 이렇게. 이게 야, 쉬운 일이 아니네. 야 종지기 하다 시험 들겠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저 종이 멀리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좀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위에 올라가면은 네. 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가깝게. 오, 올라가 볼까? 네. 올라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어디요?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어, 예,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가깝게 아. 보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아니 종도 가까이 보고 예. 싶어서 올랐습니다. 예. 아, 야. 저, 야, 종이. 아. 멋지지요? 네. 아니 교회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고.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곧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럼 저 위에 있는 저 종도 지금 140년 된 종이고요. 오. 예, 1884년도에 네. 미국에서 제작된 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네. 처음으로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해예요. 그때 이 종이 주물 제작되어서. 1951년도에 네. 우리 항등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1대2대 불러준 게 어떻게. 그러네요.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 교회가 예. 오래됐는데 목사님이 예. 젊으시고.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네. 9개월째가 됐습니다. 죄송해요. 예. 어머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 구두를 신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지금 농작물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쓰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 쓰시고 예. 농촌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참교를 네. 그다음에 또 활동해 주시고 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말씀 잘 어울리십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히 감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허락을 좀 맡아도 될까요? 44년. 감정을 해야죠. 장현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사장님 네,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올라가시죠. 아, 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종이 근데 잘 안 보여서 어떻게 저 종 보는 방법은 드론을 띄워서요, 지금. 아! 네, 드론을 띄워서 오! 그거를 좀 당겨서 네. 보면 되지 않을까. 오, 오! 진짜 드론! 야, 아, 사실 이거, 저 드론 야, 이제...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우리 최초 아닐까요, 드론 감정? 야, 최초입니다! 야, 야, 전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종을 감상합니다!
제가 봐서는 동으로 만들어진 동으로 보이는데 철로 만들어진 종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질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니까. 종의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예, 여보세요? 예, 집사님. 황등교 김수강 목사입니다. 우리 황등교의 종이 혹시 무쇠로 된 건지 아니면 동 성분이 섞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일 거예요. 아, 동일 거예요? 네, 예. 그게 좀 안 되거든, 깨지거든. 아, 그래요? 동을 넣어야죠. 동을 넣어야 되는군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집사님. 아, 동이네요, 동. 종지기가 다르시네. 예, 종지기가 다르셔. 아, 그분은 20년. 그 선생님 바로 차라. 직전 종지기 선생님이세요. 예, 예. 20년 차 다르네. 아, 동일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가격이 이제 또 달라졌죠? 아, 그럼 많이 달라지죠. 두 분이 동시에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목사님은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얼마인데? 2천만 원 쓰셨습니다. 이야, 어떠세요, 목사님? 부임한 지 9개월 되셨습니다. 기쁩니다. 아니, 근데 종이 2천만 원 저희 이 종이 무쇠로 만들어진 종들이 대부분이에요. 140년 전에 만든 이 종이 동으로 만들어져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은 전쟁 유물로 전부 다 공출해서 다 나가서 없어요. 참 감사하고 기쁘고 네. 우리 황등이라는 농촌에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등 의원님, 우리 저희 집도 시계가 아주 오래된 거 있는데 한번 감정해 줄 수 있나요? 아, 시계? 아, 가시죠, 그럼. 예. 아, 오, 이거 봉선창이 시계가 있을 것 같아. 시계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시계가 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2천만 원이로구나. 와. 어? 오, 시계. 아니, 시계빵이네요. 예. 아니, 시계를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아버님, 시계빵을 하세요? 예. 와, 시계. 시계 지금 한 지가 한 47년 됐습니다. 40,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만. 예. 그 아버지도 시계 장인이시고 장인도 장인이시지만 네. 할아버지가 청소를 만들어서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랬어. 손자주가 좋은 집안이시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트럼펫을 잘 연주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모습이세요? 네, 아버님. 잘생기시죠? 네. 네. 진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아버지도 트럼펫 잘 부시겠네요. 트럼펫도 배웠으면 여가 아니었어. 아버님 도대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하는 거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도 부는 거잖아요. 예. 네. 뭐야? 제 주머니에서 아니 저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저분은 누구예요? 큰딸. 어?
작은 딸. 아 진짜요? 네. 아 잠깐 일로 오세요. 거기 아 따님들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아니, 아 저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아버지 하모니카 그러니까. 부는 거를 어 계속 촬영해 주시고 어떤 아버지세요? 일단 유쾌하시고요. 맡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고 존경하는 아버지. 아 따님이 무슨 종교 나왔어? 아니 너 엄마는 어디 가고 딸만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언니 어디 가셨어요? 그러게요. 슬픈 얘긴데. 네,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사랑 부른 것도 네. 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식구를 잘 얻었는데 네. 2000년도 11월 12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그때 큰 따님이 몇 살이었어? 엄마 돌아가셨을 때? 스무 살 때 그래도 다 컸을 때네요. 다행히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좋은 분 만나서 아버지 인생 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네요. 예, 게을러서 보던 것 같아요. 딸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 근데 못 있죠. 그 누가 와도 채울 그럼요. 수가 없으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네. 아유, 그 자리를 다행히 우리 따님 둘이. 근데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또 금송아지를 좀 찾으러 그러니까. 왔는데 네. 자리를 이동해서 아, 어? 이 시계가 네. 지금 이 시계가 요 시계? 예. 네. 1921년도에 병원에 쓰다가 그분이 오래 쓰시다가 네. 우리 시계들 하고 있으니까 아~ 주복하신 거예요. 1921년? 예. 네. 그럼 100년 됐네. 102년 됐어. 그걸 넘었지. 네. 어 근데 지금도 가 자리가. 네. 아버님이 고치신 있고. 건가? 그렇죠. 만들었어요. 폐업이겠네요. 폐업했는데 전달을 바꿨어요. 제가. 그것도 바꿀 왜냐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계 네. 감정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좀 팽팽합니다. 왜냐? 우리 아버님께서는 또 시계 전문가시고 우리 장 의원님도 감정에 대한 전문가시고 아 이거 진짜 결과 네. 어, 궁금한데? 하나 둘셋 보여주세요! 100만원? 20... 아 5배인데 아버지 너무 차이가 네. 많이 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저는 이렇게 썼냐? 네! 1년에 10,000원씩 썼어요. 틀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바꾸실 때 네. 그 가격에 영향을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시계가 가는데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부분을 다 없애고 박스만 있는 겁니다. 시계는 맞아야 시계고 네. 가야 시계고 네. 제 나름대로 기술이 있으니까 네. 이제 뭐 개조도 해봤고 또 이런 기회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네요. 이렇게 감정도 받아보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말 오직 한결같이 먼저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바꾸지 않고 그럼. 잘 보존해 주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부인에게 한 네? 말씀 오랜만에 네. 한번. 네, 부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네, 지고 또 자녀 둘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먼저 갔지만 항상 마음만은 당신 곁에 있고 또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자녀들하고 바쁘 보고 싶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6년 넘은 시계가 잘도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 솜씨 최고. 와 옷이다. 정균아. 네. 나 이 옷 사줘. 이 옷 사줘. 저 바지도 여기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달라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사주니? 옷 대신 한약방. 아? 네, 약이. 네, 약이 더 좋으니까. 한약이야? 우리 이제 알았어. 이제 약 먹을 나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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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모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네요. 지금 평생을 여름에 한복을 내내 입었어. 평생을. 그게 내가 누구가 얼마나 많겠지. 아버지, 아우 호에 호에 아우 나 맥주 맥주 짚어야지. 아우 제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 괜찮아. 어 좋아. 오. 맥으로 다 알아. 임신 맥도 탁 탄 거. 그래요? 이제 저 임신 아니죠? 아니 그나저나 저 장구는 누가 치시는 거예요 두 분 중에? 제가요. 이제 배운대. 아, 그 한 자라. 얼쑤.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시작. 질레 꽃불게 이른 남쪽 나라. 거만 70년 됐네. 70년? 네. 이 자리에서? 그럼 금송아지는 있겠지 뭐. 워낙 많은데 저 고서도 엄청 많고. 고서도 많고 네. 약장도 그 표창장도 엄청 많고. 야 글씨도 그렇다면 이 많은 물건 중에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금송아지는 어떤 거예요? 약장. 아, 이거? 약장! 아, 이거? 그러면 우리 위원님 좀 모시고 여쭤볼까?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질은 다 거의 오동이고요. 오동나무. 네, 오동나무. 오동나무가 이제 습기에 강하고 병해충이 없습니다. 보통 약재에 쓰는 서랍은 대부분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나무옷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연대가 최소한 100여 년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이걸 한번 보고 이걸 6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아, 그 당시에 600만 원. 오늘 좀 세게 나오겠다! 왜 안 파신 거예요? 여기 우리 손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가 고3이 됐어요. 할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약을 하러 내가 간다고 그래요. 이거의 주인이 지금 아, 야. 할아버지 약장은 내 거야 뭐 이거? 이 야. 친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침 잡네요. 예. 아버지 얼마 쓰셨는지 감정값 보여주시죠. 초지일관 600만 원입니다. 보여주시죠. 100만 원이 깎여서 그래서 치명적인 흠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예. 원래 이단으로 돼 있고요. 네. 이건 이건 원래 것이 아니고 다리가 있네요. 다리가. 아. 다리가 그 족통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 네. 다리가. 아유 그 다리 어디 갔어? 아유 손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손주야 다리는 네가 꼭 만들어라. 어머니 어디세요? 깎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주가 그래. 아쉬워, 방송부는 손주가. 그래,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많아. 너무. 네. 어머님 혹시 더 감정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글씨하고 네. 이 글씨. 연수익년, 목숨을 이어가고 해를 더웠다는 소리. 아, 무병장수해라. 네. 네. 저기 양성인신이고 소품을 기르고 신을 깨닫게 한다는 소리인데. 아,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양반이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보내줬어. 아, 지인이. 사연이 그래. 빨리 모셔서. 그러니까 우리 네. 뭐 할 얘기도 없잖아. 네. 조선 말 1870년도에 전라북도 금산에서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유재호라는 작가입니다. 종오품으로 전라도 도사를 지내다가 익산에 지금 춘포면이라는 데가 있죠. 네. 춘포면에서 1953년도에 생을 마감했어요. 작품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희소성! 감정가에 중요한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이 글씨도 손주가 한의학을 해서 한다 그러면 혹시 주십니까? 손주 줘야지. 야, 일단은! 기필코 전 한의대 가야 돼! 네! 아까
그죠? 많이 없었으니 제 꿈만 써요. 실망하지 말고. 아까 실망했슈, 어머니? 아니. 두 분 동시에 가격을 보여주시죠. 40만 원! 220만 원! 오! 결국은 유재호 선생님 작품은 미술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거래된 이력이 없어요. 아... 네, 과거에 우리 지금 그 백원 유재호 선생의 그 이력, 그다음에 서예를 오랫동안 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점에 110만 원씩 해서 220만 원을 네... 평가를 했습니다. 한약방도 가나? 손주한테? 이제 그거 이제 봐야죠. 그지. 손주가 여기를 사실 지켜주면 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또 손주의 몫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손주에게 약장과 그리고 귀한 글씨까지 돌아갈 거예요. 네. 축하해요. 야, 우리 손주 화이팅! 화이팅! 이 한약방이 금송아지 전국이었네. 얼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영무원들이 입고 있던 옷인데 열차 승차권 검사하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천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감 가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금송아지에서 왔습니다. 어? 왜? 아, 이장님. 아, 이장님. 그러니까 이래서 보는데? 아, 일하시나고? 와, 이게 다 뭐야? 이거 웬채? 아니, 여긴 뭐야? 애경사. 애경사 와. 현황도 있고. 앉으세요. 와, 1979년부터 했어요. 예. 뭐 대통령 뭐 취임, 야, 그다음에 뭐 누구회가 별세. 뭐 별세, 결혼. 대한민국의 변화도 다 돼 있는 거예요. 94년도 봐요. 김일성 사망 적었잖아. 94년도. 네. 2018년 2월 9일은 평창올림픽이 열렸고. 네. 야, 국가적으로도 큰 일을 다 적어 놓으셨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적은 거예요. 일기장을 보고. 아, 아 일기장이에요? 이게 일기장이에요? 최근 겁니다. 아, 최근 것도 있어. 네, 7월 11일자에 삿포로 공항은 일본이구만. 네, 1시 50분 도착하셨고, 그다음에 가이드 만나서 3시에 나와서 박물관에 가셨고, 와. 석식 드시고 목욕고 하루 일과 끝. 아, 왜 그 일본 가셨을 때도 그럼 이걸 들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어요? 아니요, 메모지를 포켓에 넣고 가가지고. 아, 메모지로. 네, 저녁 때문에 빼놓고 다음에 일기야. 쓰려면 또 제가 새로운 걸 누가 갖고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써요.
뭐 있어? 예, 이게 2004년도에 아내분을 보내셨던 날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좀 읽어도 괜찮을까요? 아, 읽어보세요. 집사람 진통이 계속된다. 나 역시 뜬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다. 정신이 흐려져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1시 40분 말을 잘 안 해요. 오후 1시 40분에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말이 그러지 참 안 씻고 보낼 때 얼마나 말 못 올까요? 안 다니만 사람 모르지요. 자식들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립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일일장에는 내 말 정말 네, 쓰고 싶으면, 솔직하게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쓰고 싶으면 쓰지. 그래, 황도 복지관에서 엊그제 그 사주 보는 양반이 오셨다고 나보고 오. 지금 보내. 네. 화투짝보다 집에 커. 그럼 손바닥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막 저거 펴주대. 타로 바꿀 타로. 몸이 아프다. 하나만 무슨 골로리야. 네. 그래서 첫 번째 골랐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장가를 줄 것 같대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마음은 드셨어요, 아버지? 장가. 골랐더니야. 타로를 뺐어. 어. 재밌게는 산디야. 아~ 여자 없어도 재밌게는 산대요. 그럼 됐어요. 참. 네. 그러니 참 잘 맞추대. 갑자기 떠나는 게 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 저는 일기를 읽으면서도 내가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야. 웃으면서 재밌게 산다고 해서 네. 그런 얘기 나오네요. 왜냐하면 과거에 묻혀 살면 슬퍼서 못 살아. 맞아요. 오늘 하루는 그냥 나에게 오롯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그 슬픔도 잊혀지거든. 삶의 자체가 물론 바쁘지기로 하더지만 마을 사람들도 이간만 하면 차를 모시고 면사무소나 어디 시청이나 육장 다니는데 재밌어요. 나 불평불만을 네. 내가 허들 아니에요. 요즘 그 지자체에서 그 민간 기록물들을 수집을 합니다. 아~ 지역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쵸. 그게 중요한 자료죠. 물가 정보라든지 네,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할 수가 있어요. 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수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 가격 없음! 300만원! 그리고 상우! 상승! 아주 기분이 좋네. 45년간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도 성실성.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게 책정을 한 거죠.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네.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민간 자료를 보여주신 우리 이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출연한다. 오메, 일기장에 별별 얘기가 다 있네. 나도 오늘부터 일기 좀 써야 쓰겠다. 익산시 황금
황등면에 삼켜봤습니다. 네. 정말 뭉클한 사연들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부모와 함께 산 시간은 30년이지만 부부가 사는 시간은 70년이 넘는 네. 이 부부의 사랑이 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는 뽑아야죠. 그러니까요. 네. 최고의 금송아지 누가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오늘의 최고의 금송아지는? 네, 꿋꿋하게 두 자녀를 키우신 이의선 아버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희에게 금송아지 어떻게 감정받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여기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언제든지 자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X 백수복 병풍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종이 다 쓰셨고 보관 잘하셨네. 앞으로도 잘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짝꿍은 어디 계시고? 돌아가셨지. 아이고. 땀땀 이겨. 안녕하세요, 아버님. 또 왔습니다. 아유, 어쩐 일로.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정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